장터네. 야. 어, 야, 너 잘한다. 어? 아까 다 봤을 텐데. 아, 아니, 뭘 봐. 처음 봤어요. 아, 그래? 저 처음 봤어요. 어. 처음 봤잖아. 야, 야. 어, 아니, 근데... 잘한다. 아, 어, 나도 옛날에 막 그랬는데, 어, 지금은 못하겠어. 아까 다 봐서. 국물 한 입 이제 촥 들이키고 싶은 네. 하나를 탁 해가지고 소금 쳐서 다 먹어야 돼. 그게 진짜 맛있는 거야. 어? 어? 네, 얼음. 안녕하십니까. 어. 깔끔하네 그래. 또. 아, 나 진짜 다음에 태어나면 쟤처럼 태어나고 싶어. 아, 그치? 아, 너무, 너무. 사랑합니다, 쌤. 어머나, 세상에. 아우, 잘한다. 아이고. 멀려. 아우, 좋네. 아니, 근데 세트에다 힘을 너무 많이 실었어. 어, 이런 거 말고 우리한테 복지에 좀 신경을 써주시지. 아, 근데, 어? 느낌이 아빠는 중국인, 엄마는 일본인 같은 느낌. 어. 다국적이에요. 어. 국적 기업이거든요, 지금. 되게 다국적이다. 어떻게, 야, 어떻게 이렇게 다국적이야? 그렇죠, 치구촌이에요. 그럼요. 소리 질러볼까요? 반가워요. 내가 바로 이 나르빠 박사장이에요. 박사장. 아이고. 아이, 돈을 줘야 돼. 어머. 박사장, 아, 돈을 줘야 돼. 아, 꽁트. 어, 꽁트. 오! 맥스 김덕현. 네.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 미안하다, 나래야. 너 들어올 때도 우리가 박수를 쳤어야 되니까. 아, 박수 안 쳤잖아. 어. 왜 시장이지, 우리가? 사실 늘 하던 대로 그렇게 뭐 진행을 하는 게 나을지 어, 근데 뭐 어떤 포맷인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번에 애들하고 한번 재밌게 놀고 아, 그 역할, 늘 하던 역할은 인간 마이크. 진짜 세상에서 마이크 역할을 제일 잘하는 한 분을 아, 특별히 뭐 진행을 안 하시고 다른 분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즘 제일 핫해. 아, 제일 핫해요. 자, 인간 마이크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놀라운 토요일 켜키의 그래미 마이크 진행 버튼. 붐마이크! 붐마이크! 정화형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 아니, 정화형. 정화형. 아니, 도레미 마켓의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흥겨운 노래를 들으면서 바스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퀴즈. 바스가 뭔지 아세요, 동민 씨? 바스요? 바스. 바스는 받아쓰기예요. 아, 뭐야. 목이 뭐야, 모기장이지. 자, 그냥 바스 하시면 됩니다. 흥겨운 노래를 딱 듣고 한 포인트가 나와요. 그 포인트에 바스를 하시면 되는데요. 음악 많이 들어요, 우리 신동엽 씨는? 음악 많이 들어요? 어, 많이 듣죠. 어, 귀가 열려 있습니까? 나는 예전에 쟁반 노래방을 레전드. 이 청음 능력이 엄청나세요? 예. 그 남다르죠. 이건 뭐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최신 아이돌은 이 팀이다. 어, 내가 궁금하다. 봤던 아이돌 중에 최신 아이돌이다. 최신 아이돌. 아무튼 최근까지 가장 즐겨 들었던 거는 빨간맛. 네? 빨간 맛이요? 계절이 다 지났어. 아이고, 옛날 사람들이 많이 계시네. 심각하네. 자, 우리 질서님. 네. 네. 음악 좋아요? 가장 최근에 즐겨 듣는. 저는 외국 노래 팝 좋아하는구나. 팝이요? 팝이요? 아니, 외국 노래가 팝이죠. 팝이 뭐라고 생각해요? 외국 노래.
무슨 노래 듣는데요? 그 뭐지? 외국 노래 그... 제목은 모르는데 아, 좀 불러주세요. 조금 예. 불러주면 되지. 제목 몰라도 되지 뭐.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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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 냄새가 이렇게 불어오네. 너무 따뜻해. 근데 맞출 때마다 그 먹거리가 나가는 겁니다.